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 전문구 재단 2017년도 문화예술 장학생 소도민요 전공 김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문화예술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현대차 전문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은 이제 저희와 같은 문화예술 학부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좀 많이 무뚝뚝하신 성격이세요. 그래서 장학생 선발이 된 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됐어 이랬는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지영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시화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우선 예술의 전당이라는 무대에서 문드림 앙상블 정기 연주를 했던 게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예술의 전당 무대는 정말 꿈에 그렇죠. 그리는 무대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학습 지원비가 지원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알바하느라고 시간이 뺏겼던 거를 그 시간에 오히려 바이올린 연습하고 또 학과 공부하고 그런 데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선뜻 이제 온드리 프렌즈 팀장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공연 연습 겹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좀 팀장을 제가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선뜻 나서주시고 도와주셔서 온드림 프렌즈 이 길을 저희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혜택과 좋은 기회가 있는 장학생 선발이 곧 시작됩니다. 지원부터 오디션까지 꿀팁 대방출할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감정이 온몸에서 느껴지네요. 내 사랑아. 2019년 문화예술 장학생은 음악 무용 분야의 중고등 장학생과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혹시 작년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올해에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영상 제출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일정을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겠죠? 음악, 국악, 무용별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디션 일정도 잘 확인해보시고 그거에 맞게 전략적으로 오디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실수를 안 한다. 스스로 제가 체면을 걸어요. 체면을 걸고 감고 있다 30, 29, 28, 27 이렇게 하다가 딱 눈 뜨고 들어가서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을 장학생 선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4일에 모집이 시작되니까요. 모집 공고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주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